인도 아세안 신남방 시장 진출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해외시장 방문길에 나선 김동연 지사가 인도에 이어 태국을 방문했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의 태국 시장 진출을 지원했습니다. 최지연 기자 리포트 보시죠. 태국 현지 시각 6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방콕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3 집회어 아세안 플러스 개막식 일정을 중요하게 챙겼습니다. 이번에 저희 경기도에서 는 GPR를 4개 나라에서 엽니다. 그런데 태국을 제외한 다른 세 나라, 인도와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온라인 GPR를 하는데 유일하게 태국에서 오프라인으로 GPR를 합니다. GPR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하는 중소기업 특화 한국 상품 전시회. 특히 이번은 해외 현지에서 경기도가 단독 개최한 역대 해외 집회어 중 참여 기업이 최대 규모란 설명입니다. 이날 행사엔 태국 주요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개막식 후에 김 지사는 특히 쭈린 락사나이시 태국 경제부총리와 전시장을 둘러보며 집회어 참여 기업들을 격려했습니다. 즉석 떡볶이를 판매하는 식품 기업의 한 부스에선 1일 영업맨으로 변신했는데요.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간식입니다. 직접 경기도 기업의 제품을 열심히 홍보합니다. 한편 접견장에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김 지사는 쭈린 락사나이시 경제부총리에게 자신의 경제부총리 시절 이야기를 꺼내며 태국과의 교류협력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